공시장 소화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소화비 지원을 하고 지금 그 강원도 전통시장 옆에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로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 그 전에 그 지원했던 20kg짜리 그 소화기가 많이 그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자리 선택과장 강순근입니다. 저도 엊그제 제가 화장실 갔다 왔었는데요. 20kg짜리 소화기는 못 봤거든요. 그 밖에 야외 공원이잖아요. 이 예, 도대 왼쪽에.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제가 좀 제안을 하자고 하면 그 광주시장의 그 개별 정보에는 소화기가 많이 거의 비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복 지원도 좋지만 소화기를 그 거기 보면은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그 화재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분말 합산 소화기라고 천장에 그 우지선처럼 생긴 거, 그 분말이 되는 거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좀 중복 지원되는 곳들은 그 소화기의 종류를 좀 다른 걸로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주방에 그 불을 사용하는 것 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나 또 보일러실 같은 데는 그게 설치 안 돼 있어요. 뭐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나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좀 설치가 가능. 제가 그래서 효율적으로 초기 진화를 하는 데는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을 해보는데, 그 소화기 좀 확인하고 그 중복 소화기 지원되는 것들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소화기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제안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 추경으로 이 예산을 만든 것은요, 소화기가 비치된 개별 점포를 빼고, 그 상가 번역을 통해서 미비치된 개별 점포에 대해서. 근데 그게 615개인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가 번역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 없다는 것도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없었던 거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115개를 조사하는 건 좋지만, 중복 그 소화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각 음양동에도 그 사회약자나 그 장애인들한테 기존에 지급되는 걸 보면, 그 중복 지급들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그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자리 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혹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전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그 전통시장 그 소화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1115개라고 수요조사를 해서 나온 수인 것 같은데, 뭐 매장에 어떻게 분배를 하시려고 개수를 X에 맞춰가지고 예예 저희가 단체로 물품 구매를 해서 그 상가 번역에서 수요된 조사에 따라서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문재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정보가 있고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뭐 개수가 많잖아요. 그 개수에 맞춰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어서 외부 나라로 흐르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 소화기에 어떤 표시가 되었거나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세금을 펴서 전달하는 건데 이게 외부 나가서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확인해서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서울 22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류주도자 교육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취소됐나봐요. 아, 그거는, 네, 김나이철과장 이기현입니다. 네. 올해 수요를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맞더니 이게 고정으로 설문서원에 나가는 네. 지원인데요. 네.
가만히 사는데. 어, 그러면 사전에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예산을 보내나요? 그래서 내년에는 네. 아예 이 부분을 감하고 보조금을 주는 걸로 이번에 지방보조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신청자가 있어서 한 교육이었고요. 올해 교육 지원자가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선언하고 협의한 결과 더 이상 지원자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서 2024년부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그 사업을 예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어, 궁극적인 뚜렷해야 되고요. 사업에. 예, 공공성도 좀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도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상황인데, 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그 기대효과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를 해서 어, 이 사업을 진행을 멈추고 이렇게 취소해서 올라오는 것도 꼭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진행했고 올해 사실상 신청자가 없어서 줄였던 부분이고 또 내년에도 이제 지방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또 기존에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분들 이렇게 대학교에 가서 받는 지도자들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감이 된 사안이라서 내년에는 아예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유림 지도자 교육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나 목적이 뚜렷한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실패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기대 효과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예, 의지를 갖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그 사전에 뭐 설문조사나 내지는 어떤 이런 그 절차도 없이 일단 보조금 신청해 놓고 나서 없으면 취소하는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금경시원의 그 공원복지과 금액을 보면요. 이게 국장님, 이거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계산해보셨나요? 금액이. 대략 가장 얼마인데, 이게. 몇백억 되죠? 이거 이 공사를 명시원에서 내는데 본예산 나오고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금액이 네, 가장 네네 오늘 국가장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설봉물리공원 같은 경우는 어 우리가 지금 가로안경 개선 사업을 이제 100억 중에 이제 그 100억을 지금 저기 명시하고 있는데요. 어,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내년에 4월 달에 이건 이제 준공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설봉물리공원에서는 집행이 다 완료될 거다 보고요. 그 외에 뭐 수변공원이라든가 휴양공원, 부천물리공원 그거에 대해서는 다 내년에 다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 쓴 예산이 없어요. 올해 집행률이 하나 집행 안 되게 상담소에 된 것도 너무 적어갖고 지금 그 지금 뭐냐면 서울 공원 조성과 배구 시설 매달 지금 105억인가요? 네, 105억입니다. 예산을 105억에서 100억을 이월 시키면 여태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지금 진행 중인 공사 단지네 그거잖아요. 네, 그렇죠. 또 여태 5억으로 수밖에 안 됐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준공을 해야만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준공이 기성금에 대해서 나간 돈이 되겠습니다. 아, 저기 집행하고 저기 뭐야 월 기성 안 떠져요. 기성. 어, 기성금에 대해서는 저기 중간에만 줄 수 있죠. 근데 여태 저기 거기 이랜 게 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건 뭐 지금 우리가 나. 그럼 이 안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5억 원 냈다는 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제 주게 되면 이제 그 자재비 정도 주는 거지, 그에 다른 거 사업에 대해서 완료도 안 되는데 주게 되면 이제 안 돼서 그
그럼 완료가 되어야 주게 돼 있어요, 공사는? 아니죠. 월 기정을 뜰 수가 있죠. 월 기정을. 이런 만큼은 강릉에서도 월 기정을 떠서 해야지. 거기도 자재도 사고 인건비도 주지. 그만한 장비 대하고 그걸 다 어떻게 이기래요. 우리는 어떻게 귀합시키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냥 예산 보면은 연속 사업을 2년이든 3년이든 연속 사업으로 해서 그 사고 이거 시켜 그런 걸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올해 예산이 같은 5억밖에 안 쓰고 저 거기는 공사 깨대고 지금 기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 주민들 불편이 말도 못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태 5억밖에 기사가 안 떴다?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거 저 기한된 거기서 반환을 왜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직원분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명시원에 대한 계약 책설도 있잖아요. 요것도 왜냐면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시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는 일을 못 했는데 돈을 여기 다 생겨놓고 다른 사업 급한 사업을 못 했잖아요. 내년도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 없는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또 먼저 얘기해도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같이 연관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여기서는 돈이 2월 되면서 내년은 또 추경에 또 몇 배로 또 올라올 거 아니야. 이거는 말이 되냐고. 돈이 한 목표 다 쪼개놔서 일을 해주면 되는 거, 예산만 확보해서 확인되는 게 그런 거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우리 저 문화 관광까지 보면은 이게 사업비의 부대비지에 다 받은 게 있죠. 이원이 몇 가지가 지금 뭐 걷기 좋은 길 조성하고 그 다음에 부자산을 활성화해가지고 유휴공간 그런 부분도, 이게 지금 뭐냐면 공사 중지가 된 게 아니고 공사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며칠을 준비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아직 동력이도 아닌데 무슨 공력 벌써 되면 10년 만차 되는 건데 지금 그럼 이거 저 예산 언제 받으셨어요? 추경에 받으신 거 언제 받으셨어요? 본 예산에 받으신 거 아니면 추경에 받으신 거예요? 이건 저희 본 예산에 받은 건데요. 그 본 예산에 받는데 여태까지는 설계가 안 했던 뜻 아니에요. 아니 설계는 초기비 별도로 하신 거예요? 시공 이거 공사 금액만이에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를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고요. 설계를 늦어진 사실은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수는 있는데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파헤치고 하면 또 거기 오시는 손님들, 거기서 장사하시는, 도자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번에 파헤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임의적으로 공사 중단을 좀 시켰습니다. 그 설계는 완성 저기 다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설계가 준공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설계를 다 했고요. 아니, 설계 준공 받으셨네요. 확정에 실시 설계가 완성이 되셨네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저 용지 보상도 다 되신 거예요? 여기 뭐 이걸 용지보상은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는 용지보상은 필요 없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상인의 분들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수렴을 해서 그 설계 전에 디자인을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사실 걸렸습니다. 그 상인마을 조회촌이 리사이클 마을에 비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뭐 광장 쉼터, 뭐 포토존 이런 요즘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고민하고 이래서 그 시간이 늦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파헤치면 여러 가지 또 미관도 좋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좀 일괄적으로 해서 마무리시켜서 이유적으로 중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있잖아요. 우리가 당연히도 사업을 했을 때는 그거를 해서 뭐 이미 대구에서 뒤쳤다 죽였다 이건 어차피 그 공사 기간 중에는 민원이 발생했으면 그분들 불편이 남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사업 수행해도 사실 예산 좋은데 일을 안 해. 나도 연말만 다 이렇게 명시효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했다는 얘기야. 사전 준비도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이게 지금 명시 이걸 이거 이 전체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돈이 없어갖고 난리인데 여기 2월 되는 돈은 몇천억 이런 것 지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업 비해서 짤 때부터 이게 잘못 짰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참 공사하고 이거는 제가 속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유효공과 문화재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그 공모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5억 받고 그 매칭에서 5억 해서 10억 받고 하는 공사였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그 유효공간 재생사업을 하면서 상임학골의 그 카페거리 조성 이래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그 상임학골 상가분들의 어떤 그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긴 했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들을 저희가 상임학골 그 상임회랑 같이 협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건물이나 뭐 이런 걸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운영과 운영비조차는 시에 그 상임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없으니 상임학교에서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도비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반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상인의 의견 걸치고 뭐 이런 절차를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요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사실은 그 도비 5억에서 10억까지 하는 공사를 도비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그 5억 범위를 세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어졌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그런 속사정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당시에 공모해서 10억짜리를 해서 도비 반납되고 다시 12로 세운다는 거는 분명히 그때 저기 뭐야 공모자에서 도비 5억, 12억 이렇게 돼 이제 사업성이 맞았어. 그거는 이제 12 부분과 12억, 5억만 했던 게 아니고 도비 5억 들어오고 같이 해서 우리가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사업 자체를 다시 그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억짜리로 5억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심의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12부분 5억, 10억 그 총사업에서 5억으로 줄고 또 5억, 12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별도로 그 상인의 이제 협의나 의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호에 대한 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잘해주면 그 당시에 우리 그 이거 예산 승인 받은 거 있죠? 사업 승인 받으면서 예산 받은 거 있죠, 과장님. 그렇죠? 공모사로 확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일단 5억 그렇죠? 그 5억을 지금 반납하신 거예요? 네. 그럼 별도로 네, 별도로 한번 잘해주세요. 네, 자료를 한번 주시고 네, 일단 네, 이상입니다. 보험주택가의 정치적 부가 뒤에 가는 그게 완료 연령이 25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은 24년이고 현재는 25년인데 이게 명시절로 해놓으면 24년에는 이제 사고율을 넘겨서 마무리 짓겠다고 계획을 하신 건가요? 네, 오늘 시간이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휴양연금하고 이제 그 25년 12월 말씀하신 거죠? 휴양연금하고 그다음에 그 소고리 주택수준 말씀하신 건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휴양연금 같은 경우 이제 35억이 지금 명시월인데요. 그러나 내년도에 집행을 봐야 될 거고요. 그 25년 12월이라는 거는 휴양연금하고 이제 그 조성을 완료 시점을 얘기하시고, 이거 35억에 대한 그 시점 일정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소골이 도시생태축복원 사업도, 우리가 이제 7억을 지금 이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3억을 쓰고 이제 3억 6천, 명시를 내는데, 이것도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다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75억 원이에요. 그 국고 구조를 다하게 한 사업이, 그래가지고는 25년도에 이제 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표현을,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안고 하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걸 사회에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예, 그렇게 써놓으시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 이 사업을 넘기든지, 아, 예. 사업인데, 그 명시효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아, 예. 다음부터는 작성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오해소지가 없게. 네네. 실은 설계관 관련된 예산이고요. 공사 사업비는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과장님 말씀 이해했는데요. 네. 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데. 네네. 전체 사업이 완료되는 거는 이제 수년. 예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자료 볼 때도 아 이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 교재과 저희 그 혼자 종합부지관 수용자, 네, 수용자라는 스타일 교재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2년도에 인사비를 저희가 시에서 네, 주고 한 걸 알고 있어요. 이게 그때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게 개인 운영하는 건데 이게 시가 전문적으로 보상하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적자가 났었고 그 기존 이용자들이 이제 그 시간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이에 대한 여기 문을 닫게 되면 이에 대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수리비를 주고 하면서 이들을 이제 다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예산이 세워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또다시 여기 2월 4일을 보면 도구업체의 가업 지시 불이행 등 가업 지원으로 다시 이월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2년이 넘게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존에 기다렸던 이 민원인과 이용자들은 벌써 다 떠나지 않았을까요? 기존에 이걸 만드는 이유가 그들을 위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공사만 하고 네, 마무리도 안 되고 저희 시민은 들어가고 개인 운영하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납득도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해서 언제까지 이 공사를 완료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양해 주시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경제가 민망합니다. 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개인이 운영하는 걸 시에 지원하는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영종물이 근로자 복지라는 측면 또 이 수용자는 또 요새 생존 수용이라서 생활권에 있는 시내권에 가까운 호복은 좀 멀리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층이 많이 좀 증폭되고 그래서 수용자가 좀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 건물 자체에 대한 그 노후성도 있었고 뭐 고익성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이 기능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설계가 약간 좀 방수 문제라든가 전기 소방 통신 뭐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 기존의 이 지역 유신 건축이라는 그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좀 이게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연기 좀 줘서 외부 아웃소싱이라도 우리가 좀 해서 그래도 빨리 마무리 줘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조속하게 마무리 짓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사안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좀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의원 찾아뵙고 구체적인 사안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예산이 추가로 네, 줄 수도 있나요? 그 설계, 이건 이제 저희가 시공파트하고 설계하고 나누는 이유는 요새 이제 예산 조기 집행하고 관련해서 그 시공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누가 봐도 설계도 안 끝난 걸 공사 예산까지 앞에 있으면 이게 집행도 안 된 거를 예산만 잡아놓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분리해서 놨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이제 공사 비용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공사비하고 상관이 없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세운 예산
가치가 1억인데 예. 계속해서 예산이 준다고 하면은 예. 처음에 그 예산에 한해서 하기로 했는데 계속 들게 되면요 저희 이거를 지원해서 할 돈도 없잖아요. 이거는 1억이라는 부분은 이제 설계를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불용의 1,500 남은 것도 지금 이 2차째에 남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400을 이미 손짓병을 좀 내줬어요. 착수금 내는 우리 조직팀도 같이 마무리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료 예산 픽스가 된 겁니다. 또 추가 안 들어갈 겁니다. 네, 그거 계속하게 하시고. 누나 있을까? 151페이지에 보면 그 세입 부분이 있어요. 그 월정 관련된 부분 볼게요. 그 기존에 이렇게 풀어놓는데 요즘에 문제료 관리 많이 줄었죠. 서울이랑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뭐 설명 좀 한번 주세요. 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세웠던 건 예상을 세운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약을 할 때 공시지가와 시가 표준액을 근거해서 산출했을 때 나왔던 금액이 1억 3,100으로 임대료가 나갔기 때문에 아예 허점을 지르면서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1억 8천으로 정했다가 예상했던 금액입니다. 서울도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 표준하고 공시지가를 바꿔서 실제적으로 산출을 한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좀 작게 나온 부분 맞습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그 예상이 좀 더 상향을 했어요. 지금 한 1억 1,500 정도? 보통 저희가 3년 계약을 하고 매년 저희가 임대료는 따로 그때 산정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는 것들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 거기는 기존 계약대로 간정신도 하실 거라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은 이제 지금 그런 룰로 올해 재계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제 2000의 신입 월정 같은 경우 22년부터 25년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3년부터 24년까지 임대료를 계약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3년을 하더라도 매년 산정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예상치를 잡지 못했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마다 다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그게 있어요? 네. 일반적인 누구인가요? 이게? 다른 저도 이렇게 하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카페 3년 계약을 하고 네. 저희들은 계약은 하되 그때 1년 단위로 임대료는 계약하는 월정만 경험하냐고요. 월정만 경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톨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톨도 그렇고요? 네. 그럼 문화예술 쪽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또 아무튼 계약서 좀 한번 네, 알겠습니다. 220 차 쪽에 반환금입니다. 여기 보면 4만 원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문 과장님 주십니다. 어제 2020년에 그 경남복지 롯데아웃렛의 그 경남복지가 그 집중 보험을 받아가지고요. 피해 재난 지원금에 대한 그 국고 보조 4만 원을 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이 4만 원이 네. 이자인 거죠, 이자? 아, 그때 당시에 그거가 착오가 좀 생겨가지고 계산상에 아마 그걸 4만 원을 우리 학생들하고 노출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아니고, 예. 그때 아마 그게 이제 저기 오타난 것 같아가지고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4만 원을 아마 계산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4만 원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 2차 추경에 그 반납하는 금액을 확보를 했는데 이 그 국비를 반납을 안 하신 거야. 그러셔서 그 국비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됐다고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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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만 원이니까 그나마 네. 다행이지. 그 국비를 반납 안 한 이유도 지금 설명 못 하시는 거잖아요. 아, 제가 이제 보고 왔기는요. 네. 이거를, 그때, 우리 또 우리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사람한테 제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다 쓰겠고, 자세히는 제가 의미를 뺏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히 다시 파악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자라고 하면, 이게 4만 원이니까 정말 다행이지. 절대 처리가 안 되거나 이래서, 이 또 구비 같은 경우 규모가 큰데, 큰 이자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검토해야 해서 네. 그거 좀 자료도 좀 주시고요. 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월정기간 임대 사용료가 네. 저희가 임대 사용료를 지급을 한 것도 있는데 수익이 발생되나요? 아, 수익 들어오는 거야? 4천만. 3천만. 우리은행. 아, 우리은행? 네, 약간 이쪽에 4천만 좀 있고, 약 오른편으로 미술관 있으면서 아래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급하는 게 이건 수입입니다. 수입? 예, 우리은행이 임대, 저희한테 임대해서 수입만 있는 게 맞습니다. 그, 공원독지가 받는 그, 아까 송만 위원님이 그 설명 질의하신 내용 답변하실 때 네. 거기서 주요 사업 설명서의 내용이 다 있어요. 거기 연체기자 나와 있어요. 네. 추경이 확보했다가 예산 미반납 연체기자 네. 이거 그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사업 설명서 실리는 답변 해주셨어요. 다시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 연체이자 4만 여기 금액이 국고보조금 사업비 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또 사업년 내용에 보면 예산 확보했으나 미반납 가해 연체이자 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답변 그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저희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제가 아까 소화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1115개면 그 전체 그 강릉동 상인회 전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예 예. 아니 네. 여기는 전통시장 3개하고요 네. 저희가 상점가로 등록된 6개 네. 네. 전부 그 요즘 그 소화기가 그 빨간색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24년도 지급하는 거는 도색을 다른 걸로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저는 왜 이런 일 말씀드리냐면 중복되는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4년, 25년 그 색깔을 좀 변경을 해서 정말 24년도에 상가에 그게 지급이 됐는지 색깔도 확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소화기를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 무대 옆에 있는 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학과 쪽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요. 도자전집을 우리가 처음에는 크게 계획하고 왔다가 축소가 됐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방금까지 그때 한국 도자전집에서 그 방향을 2000 도자전집으로 바꿨고요. 그때 한국도자전집 예산이 한 15억 내로 됐는데 한 10억 정도 예산이 저희가 깎고 5억 정도 깎고 2000도자전집을 해서 두 달 전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책 뭐 다 납품받고 그다음에 납품받기 전에는 저희가 좀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도자 전문가 뭐 교수 이런 분들한테 검사를 좀 저희가 좀 꾸려서 그 검사해서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으로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